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화요일 KBC 뉴스 구상공입니다. 목사 은퇴를 둘러싼 가나안교회 분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노회는 어제 행정전권위가 이용삼 목사의 교직권을 파기하기로 한 결정을 받아들였고 교회 측은 이에 크게 반발하며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열린 52차 정기 노회에서 행정전권위는 노회 소속이 아닌 독립교회의 운영체제를 유지해온 이용삼 목사에 대해 현 시간부로 목사 교직권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회의 탈퇴 취소 권면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교인들의 화합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그룹과는 계속 불안을 일으키고 행정전권위원회의 결정에 지속적으로 불복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용삼 목사는 교회에서의 교직권을 아래와 같이 파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행정전권위가 지난 30년간 이어져온 교회 내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화합이 아닌 교회의 분열을 유도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기노회 앞으로 보낸 공문과 고소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과 최근 후임 목사 청빙 전까지 이용삼 목사의 교직권을 인정했던 노회가 이를 번복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행정전권이라는 것은 당회를 대신해주고 교회를 철저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행정전권에서 지금까지 해준 것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목사가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허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운영을 다 관무 정부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자리에 참석한 일리노이 장로교단의 관계자는 일단 노회의 결정은 행정 시행력이 있으며 이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상위 교단의 세부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노회는 행정전권위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고 목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임시 설교 목사를 파송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이용삼 목사는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재검토를 할 때까지 목사 교직권 파기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오늘 새벽 2시경 국립기상대는 시카고 남부의 8인치, 일리노이 일부 지역은 최대 15인치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하고 일리노이 지역에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시카고시는 시가 보유한 400대가 넘는 제설 차량을 총동원했지만 시간당 30마일에서 40마일에 달하는 강풍 속에 치운 눈이 다시 도로 위로 날리면서 출근길 주요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에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메트라 출근 열차도 노선별로 20분가량씩 연착됐고 오헤어와 미드웨이 등 공항에서는 결항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오헤어 공항에서는 400대 이상, 미드웨이에서 100여 대가 운항이 취소됐고 운항된 노선들도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오늘 일리노이 남부 지역에 쏟아진 눈으로 샴페인 UIUC대학도 모든 수업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눈으로 UIUC의 수업 일정이 취소된 것은 지난 1979년 이후 28년 만의 일입니다. 시카고 지역 기상대는 내일 오전까지 지역별로 1인치에서 최대 3인치까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일리노이 주 정부가 학교 내 정크푸드 판매를 금지한 데 이어 각 학교들이 학생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 북부 서버브를 중심으로 이 같은 학교 건강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에반스톤과 스코키 지역 초등학교들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요가 클래스와 정원 가꾸기, 물 많이 마시기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링컨우드 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운동한 시간에 따라 따로 포인트를 주는 등 건강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 정부는 주내 공립학교들이 올해 학사 일정 안에 이 같은 건강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따로 주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지원이 없어 지역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교사협회는 지원 없이 규정만 강요할 경우
각 학교들은 건강 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 유지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타결된 것에 대해 백악관은 일단 환영 의사를 나타냈지만 북한 측의 후속 이행을 촉구하는 등 신중한 반응입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이번 합의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첫 조치라며 환영하고 하지만 이번 합의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경제 제재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이번 합의에서 앞으로 60일 이내에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해온 주요 핵시설을 폐쇄하고 봉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상응해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 볼턴 전 유엔 대사는 이번 합의가 다른 핵개발 국가들에게 협상을 길게 끌면 결국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발렌타인데이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연인들부터 중년 부부, 고부지간까지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김주연 기자입니다.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가 분주합니다. 꽃가게는 새벽부터 밀려드는 주문에 평소보다 두 배 많은 물량을 들여오며 발렌타인 특수에 대한 기대함을 전합니다. 각 상점에는 예쁘게 포장된 초콜릿과 카드가 진열되고 카페에서는 커플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기도 합니다. 평범한 선물은 싫다. 직접 만든 초콜릿을 전하며 다운타운 야경을 즐기는 특별한 데이트를 계획하는가 하면 초콜릿을 전하는 전통적인 발렌타인 풍습에서 벗어나 꽃과 근사한 저녁 등 선물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인사님에 감사드리는 학생, 아내와 딸에게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방문하는 며느리 등 발렌타인데이는 더 이상 연인들만을 위한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꼭 제가 사랑하는 여자분뿐만 아니라 자기네가 평상시 항상 사랑하고 존경했던 어머니나 그리고 뭐 은사님께도 이렇게 많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떨리는 마음을 고백했던 발렌타인데이. 가까이 있지만 평소 표현하기 힘들었던 마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연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마음 설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혼자들의 60%는 발렌타인데이를 특별히 기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스무센 리포트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자의 36%만이 발렌타인데이가 기다려진다고 대답했으며 오히려 22%는 반기지 않는다는 거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기혼자들은 55%가 기다려진다고 응답해 미혼자들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주고 싶은 선물에 대해서도 남성들의 경우 36%가 꽃을 보낼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여성들은 23%만이 꽃을 받게 될 것이라고 대답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별한 장소에서의 외식도 남성의 33%가 특별한 외식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여성들은 19%에 그쳤습니다. 유타주의 한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최소 4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솔트레이크 시리의 한 쇼핑센터에서 10대의 용의자가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해 쇼핑 중이던 시민 등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용의자도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용의자는 오후 6시 40분경 쇼핑센터로 들어왔으며 20발 이상의 총격을 난사하다가 뒤따라 들어온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졌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자세한 사건 경위는 알려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용의자의 신분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들은 10대 청소년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부상 정도가 심해 목숨이 위태롭다고 병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필라델피아주의 한 회사 건물에서도 회사 이사회에 불만을 품은 한 남성이 회의 도중 총기를 난사해 3명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12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612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작년 한 해 미국은 총
7,636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고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작년까지 5년 동안 미국의 무역 적자는 사상 최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2005년과 2006년 2년 동안 연속 7천억 달러가 넘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자 원인으로는 지속된 국제 유가의 강세와 중국,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자폭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상무부는 작년 미국의 대외 수출이 1조 4,3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으나 수입도 2조 2천억을 넘어 10.5%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만 2005년도보다 300억 달러 늘어난 2,3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일본에 대한 적자 역시 88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LA 한인타운은 다양한 설 이벤트와 사은 행사를 준비해 설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KBS LA 윤범수 기자입니다. 가 더부른 민족 최대의 명절 설. 그러나 이영만리 떨어진 미국 땅에서 음력 설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 한인사회 설날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명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윌셔와 알렉산드리아 쇼핑몰, 중형 자동차가 설날 행운의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모권을 나눠주는 주인도, 추첨함에 집어넣는 손님도 타운에서 보기 힘들었던 독특한 설날 이벤트가 즐겁습니다. 좋아하세요, 일단. 네, 좋아하시고 차 타면 뭐 한턱 쓰겠다고 그러고 그러시니까 기분 좋죠, 일단은. 명절날 좀 많은 그 교민들과 함께 또 외롭고 쓸쓸하게 계시는 그 노인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타운 내 떡집들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사회 특성상 설날 매출은 추석이나 신정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지만 이번 설날이 주말을 끼고 찾아오면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 구정에 이제 우리나라 전례를 위해서 떡을 선물하고 또 이렇게 은행이라든가 그 각 기관에서 또 오시는 한국 사람들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오다들은 많이 들어와요. 그 밖에 한인은행들 역시 오늘부터 고객, 비고객에 상관없이 일제히 고국무료 송금 서비스에 돌입하면서 한인타운 설 분위기는 본격 궤도에 올랐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는 15일 시카고 3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는 그랜드마트가 이번에도 한인단체 두 곳에 기부금을 전달합니다. 단체 두 곳은 한미상록회와 미랄선교단으로 각각 1,500달러씩이 기부될 예정입니다. 그랜드마트는 이 밖에도 중국, 베트남, 라티노 커뮤니티와 3호점 지역 경찰서와 소방서, 도서관 등에 총 13,500달러를 기부합니다. 한국인삼공사 시장조사단이 시카고를 방문해 미주 진출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미국 진출 4년을 맡고 있는 인삼공사는 LA에 7개를 비롯해 미주 전역에 총 16개의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삼공사 윤주탁 해외영업국장은 홍삼의 효능을 FDA에서 인정받아 미주 판매망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에서 열린 제9회 해외문학상 시상식에서 시카고 지역 시인인 최창수 씨와 박문화 씨가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8순의 최창수 씨는 수상 소감에서 많이 고심하고 좋은 시를 만들도록 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해외문인협회가 후원한 시상식에서는 시 부문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왕수영 시인, 소설 부문에서는 LA의 백훈 소설가가 해외문학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는 16일 열리는 다운타운 월시 갤러리 전시회에 15인의 한국 미술가들의 작품 40여 점이 전시됩니다. 강성은, 구명선, 권경환 씨 등 15인의 한인 작가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회화와 조각, 사진 등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월시 갤러리는 아시안 작가들의 작품을 주로 전시하는 갤러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시회는 16일 시작해 3월 9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9원이 오르면서 매매 기준율 939.5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30.3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8.7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23.06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55.94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에 100포인트 이상 한꺼번에 오른 다우지수가 장 전반의 상승세를 이끌어갔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주가 지수는 어제보다 102.3포인트 급등하면서 12,654.8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9.5포인트 상승해 2,459.88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0.89포인트 올라 1,444.26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 저녁은 겨울 폭풍이 몰아치면서 강풍을 동반한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를 기록했고 눈과 함께 시간당 평균 30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6도에 그쳤습니다. 오늘 밤에도 시카고 지역에는 1인치에서 최대 3인치까지 눈이 더 내리겠으며 밤 최저 기온은 14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14일 수요일 눈이 내리다가 오후 들어 그치면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17도, 밤 최저 기온은 3도가 예보됐습니다. 15일 목요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기온이 더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5도, 밤 최저 기온은 2도가 예상됩니다. 16일 금요일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20도, 밤 최저 1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0분, 해지는 시각은 오후 5시 21분입니다.